우리나라가 웃기는 게 대통령 하던 사람이 목욕탕 가서 이게 샤워하는데 6살짜리가 홀딱 보고 그 앞에서 샤워를 하더래네. 그 고추가 이렇게 눈에 띄었어. 대통령 하던 사람 눈에. 그 고추를 튀겨. 먹고, 먹고. 아유, 실하다. 잘생겼다. 이게 먹고, 이게 뭐야, 뭐야? 이렇게 가면 보니까, 오, 대통령 하던 사람이 뭐냐고. 뜨거운 물만 받아갖고 확 뿌리고 뭐라 간지 알아? 저도 모르는 게 대통령 했다고. 이게 조시인데 뭐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요즘이 얼마나 재밌냐면 대통령네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어. 앉이죠. 그래서 의사를 데려다 보니까 이상이 없어. 기자가 이 개를 끌고 저쪽에 가서 물어봤대. 왜 앉이냐? 왜 앉이죠? 그랬더니 대통령네 집에 있던 개가 뭐라고 한지 알아? 주인이 도둑놈인데 어떤 놈 보고 짖냐? 개만 또 못한 놈이 대통령을 했어. 나라가 이게 뭐야 지금? 창피해 죽겠어. 인간이 개만 또 못한 사람이 많아. 개는 아무리 가난해도 단독주택에 산다. 집이 넓으면 뭐해? 여기 뽀빠이 잘 살 것 같지? 20평에 29년째 살아. 방이 하나 남아. 마누라하고 둘인데. 집은 20평, 건강은 80평, 행복은 150평에 삽니다. 오케이? 세상 별거 아니야. 돈이 무슨 문제야? 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병원에서 오늘 내도 오늘 내래. 맞지? 살아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저는 없는 게 카드가 없어. 현찰. 빚도 없고 대출도 없는데 많은 돈은 없어. 그래도 내가 작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여러분, 대원군이 151cm야. 고종이 154. 그 밑에 순종이 156. 등소평이가 158. 나 160이야. 뭐가 어때서? 내가 서수남이하고 화장실 갔어. 옆에서 오줌 놓거든. 키 크면 그것도 큰가 보려고. 나는 이거 내리면 지가 나와서 오줌 놓고 지가 들어가. 서수남이는 이거 내리고 손 넣고 찾는데 30초 걸려. 쓸데없이 크느니 알맞게 작자. 오케이? 야, 어떤 할머니가 화장실 갔다 오더니 막 투덜투덜해. 나쁜 놈 새끼들. 똑같이 오줌 넣는데 남자는 100원 받고 여자는 200원 받아? 막 그 옆에 할아버지가 뭐라고 한 줄 알아? 할머니, 입석하고 좌석이 같아? 남자 서서 놓으니까 입석이고 앉아 놓으니까 좌석이니까 두 배가. 요즘은 건망증이 얼마나 심한지 서울에서는 전철에서 39살짜리 여자가 내려다가 우측 가슴이 나와있어 통째로. 하도 밀어가지고 나온 걸 모르고 막 가. 경찰이, 아줌마 전 나왔어. 전 나왔어요. 그 아줌마 딱 보면 오메 전매기던 이게 놓고 내렸네. 전매기던 이게 놓고 내린 여자가 서울에 있어. 여러분, 우리 할머니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요새 기치어 기죽지 마, 어? 기죽지 마. 어떤 할머니는 서산인데 81살 남편이 죽는 게 소원. 하도 속세기고 두들패서. 근데 이 남편이 내일 죽어. 마누라 무릎을 피고 유언을 해. 아들 앉혀놓고
유언도 더럽게 해. 죽어도 죽나 봐라. 너 혼자 쏘다니는 거 못 봐. 죽어도 안 죽는다 내가. 산소를 동그랗게 해놓고 나와. 저거 뚫고 나올 거야. 그러고 깨 하고 죽었어. 산소를 해놓고 아들하고 내려오는데 아들이 없니? 껄쩍지근 하시지요. 왜? 어제 저거 뚫고 나온다고 그랬는데 어떡하니까 엄마가 못 나오게 돼 있다. 어떻게 못 나오게 했어요? 관 엎어묻었다. 여태 안 나와 10년 됐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똑똑해. 늙으면 건망증이 금방 잊어버려. 그렇지요? 나도 밥 양도 줄었고 다 줄어. 그래 건망증 있는 놈이 서울역에서 내려서 택시를 탔대. 근데 택시 운전수도 건망증 환자야. 둘이. 그래서 한참 가다가 탄 놈이 오 아저씨 나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수 아 깜짝이야 씨발 언제 탔어? 둘 다 다 건망증 환자. 할머니가 얼마나 똑똑하냐. 서울역 앞에서 짐을 이렇게 지고 내 택시 타니까 영등포까지 얼마예요? 그러니까 5만 원. 그래 할머니가 요 짐은 짐값은 얼마 받아요? 그러니까 택시 짐값은 안 받아요. 어 그래요? 그 요 짐은 좀 영등포 우리 집에다 갖다 줘. 나 버스 타고 가게. 요게 우리 할머니 똑똑해야 돼. 더 똑똑한 할머니가 하나 있어. 택시 기본 요금 800원. 서울역에서 탔어. 1,000원이 나왔어. 미더파까지. 근데 이 할머니가 200원만 내. 아니 할머니 1,000원인데 200원만 내세요? 할머니가 뒤통수를 갈기면서 야 이놈 새끼야 네가 내 앞에 올 때까지 800원어치 타고 왔더만 내가 800에서 1,000원에 200밖에 더 왔냐 이놈 새끼야. 우리 할머니들 기죽고 손해보지 마라. 알았죠? 우리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하고 최고입니다. 어제 내 신성일 선생 돌아가신 데 갔다 왔는데 말짱 헛거더라고. 오늘 살아있는 사람이 최고야. 돈 10억 갖고 있는 사람이 어제 죽었으면 그 사람 오늘 라면도 못 먹어. 우리가 최고야. 살아있음에 최고야. 우리 좀 참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경상도 팔 비틀면 만원 막 뽀빠이같이 충청남도 화 안 내 팔 비틀어도 팔 충청도 확 비틀어도 놔요. 한 바퀴 더 돌려도 어허 다쳐. 세 바퀴 돌려도 부러져. 네 바퀴 똑 부러져도 그 봐요 부러졌지요. 좀 참아 어려운 게 있어도 정말 창피해. 나 키 작아도 기분 좋게 등소평이가 죽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괜찮다. 왜? 하늘이 무너지면 나보다 큰 놈이 먼저 부딪혀 죽는. 기죽지 마. 기죽지 마. 공짜 바라지 마. 나 고등학교 때 주택 복권이 있었는데 영화 배우고 홀딱 보고 춤추는 꿈을 꿨대. 근데 왼쪽 궁둥이에 1자 우측 궁둥이에 7자가 써 있더래네. 너 집 800에 팔아가지고 17번을 끄자. 그때 17으로 끝나는 걸 다 샀대. 근데 발표를 보니까 그게 17번이 아니고 107번이 1등 했대. 1자하고 7자 사이에 구멍을 안 봐가지고. 공짜 바라지 마. 열심히 살아. 저는 행복하게 삽니다. 우리 마누라가 174cm입니다. 그걸 잡으려고 내가 대학교 때 저걸 잡아야 내 새끼들이 괜찮은 게 나오겠다.
빌어갖고 잡았어. 그 딸이 173, 아들이 181. 성공했어. 우리 집에서 제일 귀여운 게 나요. 여러분, 지난달에 결혼 51주년입니다. 처음에 결혼한 그 여자랑 여태 삽니다. 바꾸자니 그년이 그년이고 길난게 낫습니다. 맞지? 우리 내가 방송하다가 91세 할아버지 89세 할머니가 나왔어. 72년 살았대 둘이. 대단해. 애 14명 낳고. 그게 마누라야 애 낳는 기계지. 그런데 91세 할아버지 보고 내가, 할아버지 소원 있어요? 하나 있지. 뭐예요? 한 30년 젊은 년하고 2, 3년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 진짜입니다. 하도 놀래가지고 할머니, 할머니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 서운하시죠? 그래도 할머니가 대박. 갖다 써봐. 기계 다 고장나서 쓰도 못해. 그 할머니가 대박이 났습니다. 세상에. 부산은 몰라. 서울의 병원에 다섯 명의 남자가 반창고 붙이고 왔더래. 마누라한테 얻어 터져갖고. 40대부터 80대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야, 40대. 마누라한테 왜 맞았냐? 그랬더니, 마누라 나가길래 어디가 그랬다가 30분 맞았대요. 50대는 왜 맞았냐? 저는 마누라 나가길래 여보 같이 가 그랬다가 1시간 맞았대요. 왜 껴 왜 껴. 60대 왜 맞았냐? 마누라가 밖에서 전화 왔길래 뭐해 빨리 들어오지. 들어와서 2시간 30분 맞아. 70대도 때려요. 네. 왜 때려요? 난 돈도 다 주고 청소도 내가 하고 쓰레기도 내가 버리는데도 때려요. 왜 맞았어요? 아침에 마누라 앞에 얼쩡거린다고 맞았죠. 80대도 때려요? 예. 네. 왜요? 저도 돈 다 주고 막 그런데도 맞아요. 왜 때려요?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죠. 그런데 90대가 하나 와. 90대도 때려요? 왜? 왜 맞았어요? 자고 있는데요. 마누라가 오더니 문 확 열더니 전부 친구들 산에서 자는데 혼자 방에서 잔다고. 웃어 웃어. 일주일간 웃어. 월요일은 원래대로 웃고 화요일은 화끈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을 끝나고 또 웃고 일주일 내내 웃으세요. 알았죠? 뭐야 이게? 아이고 아이고 너무 많어. 아이고 엄마 이 엄마 하나 제정신이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따 집에 갈게. 찌개 끓여놔. 찌개 끓여놓으라니까 휴지 사오래네. 미치겠네 나 지금. 배터리 다 나갔는데 사와. 우리 할아버지들 치매가 뭔지 몰라? 치매 모르지? 보복 이런 거 쓰고 신문 보다가 오줌 매라고서 화장실 갔어. 가서 오줌을 누는데 돋보기를 쓴 줄을 몰라. 쓴 채로 지껏 꺼내가고 보다가 에? 내 거 아니라고. 이만하게 보이니까요. 어떻게 생겼어도 나같이 작어도 이렇게 바빠. 얼마나 좋아.
우리 동네 아파트에서 경비가 돌아가셨어. 120명이 왔어. 하나 뽑아서 일주일간 면접해갖고 누가 뽑히냐로 사시가 뽑혀서 사팔대기. 여러분 웃지 마. 서울은 유행이야. 사시가 정상돈보다 50만 원 비싸요 월급이. 왜 그런지 알아? 사시가 경비실에 앉아있으면 도둑놈이 못 들어와. 어디 보는지 몰라가지고 이거 어디 보는 거야 이게. 저 이쪽 보는 게 어디 보는 거야 이게. 그러다 못 들어가. 그래서 사시가 더 비싸. 어떻게 해도 먹고 살게 돼 있다. 우리 어르신들 포기하지 마. 까무러치지 마. 에이 늙었는데 에이구 내까지 깨 이러지 마. 걱정 마라. 헬렐레한 젊은 놈보다 잘 걸어다니는 어르신이 낫다. 요즘 젊은 놈들이 살인사건 나지. 어른들이 살인사건 내는 거 봤어? 근력도 없는데. 서울은 난리야. 여의도에서 경비가 내일 바자회 한다고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이 있으면 하나씩 갖고 나오라고 방송을 했더니 그 다음날 글쎄 80%의 주부가 남편을 끌고 나왔더라네. 요새 안 쓴다고.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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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 내가 행복한 사람이야. 요새 웃을 일 있어? 없지? 난 뉴스를 안 봐. 내가 텔레비 보는 건 뭐냐? 동물의 왕국 하나 봐. 왜? 사자, 코끼리는 거짓말 안 해. 누구든지 어른도 특기를 갖고 있어야 돼. 동물에서 지들끼리 야 나보다 큰 놈 나와 기린. 나보다 코 길은 놈 나와 코끼리. 나보다 입 큰 놈 나와 하마. 근데 저 뒤에서 야 인마 나보다 더 높이 뛰기 높이 뛰는 놈 나와. 너 누구야? 벼룩이야 벼룩. 자기 몸에 600배를 뛰어. 그렇게 생겼어도 자기 특징이 있다. 나 봐요. 요걸로 자신 있어. 나 12시간에 뽀빠이 좋은 거 하나 책을 한 달에 80권을 사서 다 봐. 다 애워. 꽉 찼어. 꽉 찼어. 그렇지 않고서야 키 크고 잘생긴 놈 이길 수가 없어. 쌍꺼풀 진 놈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 눈 쌍꺼풀 져갖고 가다가 도랑에 빠지면 그 눈깔이요. 나같이 작아도 바른 길로 가야 돼. 절대 까불지 마. 어제 책에 봤더니 아궁이에 장작불을 뗄 때 연기가 막 갑자기 까만 게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 속을 봐서 물에 젖은 장작을 빼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 맞지? 이거 나라도 연기 내는 놈이 있으면 끄잡아 내야 돼. 저야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만 우리 아들들 세대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들이. 우리야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잘 하셔서 부산 얼마나 좋은데 부산을 사랑하고 부산에도 불 안 나고 교통사고 안 나게만 하십시오. 왜 부산에 살면서 목포에서 산불이 났는데 부산에서 밖에서 들고 돌아다니라. 부산만 불 안 나게 하면 되겠죠? 사랑하십시오 부산을. 오늘 여기 와보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어. 창고에 꽉 찼어. 저걸 언제 끌라는. 내가 그래서 사회자 우리 이용호 보고 야 인마 이 사람들도 생각을 해라. 지뢰 죽었는데 잘 모르는 가수가 어째 노래를 네 곡씩 하냐. 두 곡도 길다. 두 곡도 주현미도 네 곡 하면 지루해. 이미자는 두 곡 들으면 끝내 지겨워.
그대 애들은 노래하고 싶겠지만 여기 계신 어르신들 기다린 거 생각해야지. 해도 해도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누군지 알아보겠어? 오, 형님 고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저는 행복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노후대책도 안 돼 있고. 그러나 괜찮습니다. 돈이 많다가 뭐야? 돈자하고 마늘 따자를 써. 뭐라? 돈다. 돈이 많으면 돈다. 이건희 회장님이 우리 종친의 회장이신데 돈이 100조가 있다는데 조래는 걸 우리 서민들은 십삼의 밥이 조지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 그런데 비켜라 형 쉬워하는데 뭐야 이거 주책 바가지 같은 거. 이건희 회장님이 참 훌륭하셔요. 우리나라 매일 살리는 사람이 몇 명이야 그죠? 근데 걸음걸이 봐. 이건희 회장님 걸음걸이 나보다 한 살 많아. 전 걸음을 확실하게 어르신들 걸음을 좀 확실하게 걸어. 좀 뒤처럼 허허 꼭 꽃게처럼 걸어가. 같이 가. 앉았다가 야 가자 그러면 어이 가자 이렇게 일어나야 돼. 가자 그러면 알았어. 아자자자자자자자자. 아이 같이 가.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운동도 좀 하시고. 저는 역기를 63년째 하루도 안 빠지고 2시간씩 뜹니다. 오늘도 허심청에서 목욕만 하고 역기 쬐끔 들고 나고 3km씩 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배겨날 수가. 저는 술, 담배, 커피 75년간 한 방울도 안 먹은 사람이 저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 저 하나입니다. 술, 담배, 커피 여태 입술에 묻혀보지도 않았어요. 나는 식혜, 수정과 직불이 데린 거, 도마뱀 잠지 끓인 거. 개도 자존심이 있어. 털 없는 치와와, 털 없는 거 치와와, 그 털 많은 포메리안 둘이 영하 30도인데 길에서 만났대네. 그래 털 많은 개가 털 없는 개 보고 이 새끼 내복 둡냐 이 새끼야? 홀딱 벗고 댕기면 쳐줄 거구만. 안 쳐? 그랬더니 치와와가 뭐라고 한지 알아? 뒤집어 입었어 이 새끼야. 세무야 세무. 그래도 털 많은 게 기절했다는 얘기가. 뭔가 우리 어르신들 땀이 없는 거 하나씩 갖고 있어. 노래를 잘한다거나 시를 쓴다거나 한문을 잘한다거나 북구치를 잘해서 뭔가 하나씩. 에이 뭐 곧 뒤질 건데 뭐 그거 해서 뭐해 이러지. 뭔가 하나씩 배워. 저 청양고추 있는 청양에서 500평씩 고추 농사를 호래비하고 과부가 지었다. 호래비하고 과부가 나가서 얘기해. 나가서 얘기해. 뭐요? 에? 이거 저도 아닌 게 심해. 나가서 얘기해. 고마워. 이거 심해. 청양고추로 500평씩 과부 500평 호래비 500평 키웠대네. 근데 호래비는 맨날 쭉쟁이만 나와. 과부는 탱글탱글해서 이모작을 해. 그래서 호래비가 뭘 주나고 봤대. 밤에 봤더니 과부가 나오더니 밤 자기들 꽃집에 가운데가 옷을 다 벗더래네. 홀딱 반스 브라자까지 벗고 왔다 갔다 뛰니까 고추들이 난리가 쳐다 밤에도 이거 밤에도. 그래서 이
호래비가 저거구나. 집에 가서 딸 23살, 25살짜리 나와. 옷 벗어 있냐나. 큰 딸은 저쪽에서 이쪽으로 뛰고 작은 딸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벗고 뛰어. 고추들이 젊은 게 둘이 뛰니까 난리 난리 치다가 꼭지 떨어져서 또 망했어요. 남잘되는 거 부러워하지. 남잘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 열심히 살아요. 여기 쇼 재밌죠? 예, 이렇게 가서 막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여기 들어온 거 공짜? 공짜예요? 제가 해야 된다. 그런데 뭐 죽을 생각을 안 해. 우정의 무대 좋아했죠? 얼마나 좋아. 여러분이 보고 싶어하는 어머니가 한 분 뒤에 계십니다. 목소리를 듣고 우리 엄마라고 생각하는 장면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들어보죠. 대통령 둘째 아들이 그 프로를 없앴습니다. 예, 저 대전에서 국회의원 안 나온다고 말 안 듣는다고 뒤지게 두드러 패고 그 프로를 없앴습니다. 네, 많은 그 프로 다시 하라고 난리입니다 지금. 재밌잖아.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맙고 뒤에 가수들이 지금 목말라 죽어. 빨리 하나씩 꺼내. 용우야, 용우야, 이리 와. 네. 제 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여 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만 5천 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만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 수용자 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박근혜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해.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는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되겠습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박근혜와 행복을 만들어요.